자, 드롭. 드롭. 자, 드롭.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무슨 드롭이 있어요? 기본 드롭. 기본 드롭이에요. 기본 드롭. 이렇게. 기본 드롭. 근데 기본 드롭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강약 조절이 좀 잘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앞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드롭이 이제 기본 드롭이에요. 자, 정확하게 상대방 수비를 홀딩 시키고 딱 묶어놨을 때 그때 이제 기본 드롭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트 앞에 살짝 떨어지는 게. 내가 그러지 못하고 이동한다거나 사이드로 빠지면 이제 기본 드롭으로 천천히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묶여 있어요? 상대방이 약간 들어와 있어? 상대방이 약간 반복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셔틀이 좀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손목을 열어서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손목을 닫아서 들어가는 드롭을 해서 손목을 열거나 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셔틀의 성질을 빠르게 떨어지게 자꾸 해줘야 돼. 그래서 바로 그렇지. 둘. 저는 어때요? 되게 그죠? 되게 빠르게 가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빠르게 그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떨어지게. 알았죠? 예. 한번 해보죠. 기본 드롭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돼? 그치, 스매시 때리는 것처럼 왼발과 왼팔, 왼쪽 축을 먼저 리드에서 차고 강하게 들어가서 빠르게 접근해서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는 느낌 들어야 돼요. 급가속, 급감속,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둘. 그렇죠, 각도는 아주 좋아요. 타 좀 높아야 될까요? 좀 낮아야 될까요? 좀 낮아야 돼요. 볼을 좀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와야 돼요. 절대 올라가진 않기. 자, 일자로 펴진다거나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왼쪽 차고. 때릴 때는 강하게 우리가 때리기 위해서 궤도를 잡고 어떻게 해서 몸에서부터 힘을 저장해놓고 인, 아웃, 인으로 가는 거야. 때려가는 게 아웃. 인에서 아웃으로 갔다가 다시 인으로 오고. 인, 아웃, 인. 그러니까 드롭은 다 어떤 느낌으로 봐야 돼? 인, 아웃, 인이 돼야 돼? 아니면 인, 인이 돼야 돼? 그쵸, 인, 인. 안에서만 자꾸 놀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야 돼요. 아웃으로 가서 거기서 강약 조절하면 안 돼요. 인, 인에서 해야 돼. 인, 아웃으로 가면 안 되고. 준비. 자, 여기 손목 열어보고. 열고. 그렇지, 좋았어요. 자, 열고. 그렇죠. 이런 최고수단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반 스매시 같은 느낌으로 와야 돼. 왜? 상대방을 묶어놨어, 안 묶어놨어? 묶어놨어? 안 묶어놨지. 본인이 밀리는 상태죠. 상대방 아마 반복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바로, 바로, 반 스매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로, 바로 그냥 툭 떨어져 버려. 예. 좀 길어도 괜찮아요. 툭. 둘. 손목 열고, 아예 여기서 가면 안 되지. 여기 안에서 가야지, 안에서. 둘. 닫고 손목. 자, 손목 닫고. 그렇죠. 손목 닫고 빠르게. 자, 손목 닫고. 오, 잘하셨어요. 굿. 손목 닫고. 그렇죠. 손목 닫아놓고 그냥 엄지만 내리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열면 돼야 안 돼요. 열면 이렇게 되겠죠. 손목 어우러집니다. 손목 닫고. 그래서 그립 파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각도가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 그럼 조금 더 각도를 깊게 내려면 손목을 좀 더 닫아보고 자꾸 조금씩 조절을 해봐야 돼요. 많이 닫으면 닫을수록 좀 깎일 거예요. 닫고. 자, 손목 닫고. 자, 열고. 그렇죠, 손목 열고. 자, 상대방 묶어두고 드롭. 그렇죠, 이거 너무 길잖아요. 이런 드롭은 되게 짧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짧게. 서비스 라인 넘지 않게. 자, 왼팔. 오케이, 좋았어. 다시. 둘. 좀 더 짧게. 오케이. 자, 왼쪽 차고. 둘. 자, 왼쪽 차고. 그렇지. 오케이. 좀 더 조절. 차고. 그렇지. 자, 손목 열어주고. 손목 열어주고. 그렇죠. 위에서 각을 만들어야 돼. 거기서 너무 많이 열어버리면 약간 뜨는 형태로 이렇게 드롭이 돼버릴 수 있어요. 손목을 너무 많이 열어서 젖혀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좀 각이 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런 반 스매시 같은 빠른 드롭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좀 낮게 온다 생각하고 사이드 점프해서 한번 해봐요. 사이드 점프. 이제 라운드로 점프.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점프. 바로.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바로 그냥 컷 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열고 바로. 자, 손목 열고 바로. 자, 손목 열고 바로. 자, 손목 닫고. 자, 손목 닫고. 자, 손목 닫고. 자,
자, 상대방 묶어두고, 자, 손목 열고 빠르게. 손목 열고 빠르게. 어, 지금도 잘했어요. 어, 그렇게 순간적으로 와야 돼. 툭. 반스매시보단 약하게. 기본 드롭보다는 또 빠르게. 자, 손목 열어주고. 오, 좋았어요. 손목 닫아주고. 자, 손목 닫아주고. 자, 손목 열어주고. 자, 상대방 묶어두고. 그렇지. 묶어두고. 자, 왼팔 돌리고. 자. 자, 손목 닫고 빠르게 들어. 손목 열어주고. 오, 좋았어요. 자, 상대방 묶어두고. 자, 손목 닫아주고. 오케이. 자, 손목 닫아주고. 자, 손목 닫아주고. 자, 상대방 묶어두고, 왼팔! 그렇지. 손목 닫아주고. 자, 손목 닫아주고. 닫아주고. 자, 열어주고. 자, 손목 열어주고. 자, 상대방 묶어두고. 저, 강하게 들어왔다가. 자, 급 브레이크. 둘. 어, 너무 좋다, 지금 느낌. 다시 한 번 더. 바로! 어,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자, 차! 그렇지. 자, 왼발이랑 왼팔 차고, 둘, 왼발, 왼팔 차고, 그렇지. 살짝 천천히, 두고, 오케이. 자, 빠르게 닫고, 자, 빠르게 들어, 닫고, 자, 열어주고, 빠르게. 자, 채공 시간 빠르게 와야죠. 본인이 밀린 상태예요. 본인이 밀린 상태, 빠르게 들어와야 돼. 자, 손목 닫고, 빠르게. 자, 손목 열고, 빠르게 들어. 자, 손목 열고, 빠르게 들어. 자, 묶어두고, 천천히 들어. 그렇죠. 묶어두고 천천히 들어. 그렇죠. 닫아주고 빠르게 들어. 자, 닫아주고 빠르게 들어. 좋았어. 자, 열어주고. 자, 묶어두고. 나이스. 닫아주고. 자, 손목 닫아주고. 자, 열어주고. 자, 묶어두고. 오케이. 좋았어요. 조금 더 느낌 나나요? 좀 알겠어요? 얼마큼 내가 이 손목을 닫아야 될지 조금 아직은 기복이 좀 심하죠. 적정선을 좀 잘 찾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어요.